시간에 와봤는데요. 이제 점점 여름이 성큼성큼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름에 맞춰 정말 정말 내 옷장에 하나쯤은 필요한 여름 기본템, 그리고 여름 데일리룩으로 입기 좋은 틱과 디테일이 정말 정말 너무 예쁜 디자이너 브랜드 아위와 함께 데일리룩 5가지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아위 측에서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할인코드도 발급을 해주셨거든요. 더보기랑 참고해주시고요. 지금 바로 영상 시작해볼게요. 그럼 렛츠 고고! 첫 번째 룩은 카라가 매력적인 부클 화이트 컬러 니트와 핑크 바지를 같이 코디해본 룩인데요. 옷장에 하나쯤은 다 필요하고 가지고 있으면 여기저기 코디해서 매칭하기 좋은 그런 아이템들이에요. 만졌을 때 텍스처가 느껴지는 조직감이 매력적인 니트인데 이 카라 부분이 굉장히 넓어서 이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도 있고 열어서 펼쳐서 입었을 때도 시원하고 얼굴이 갸름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근데 저는 이렇게 다 깔끔하게 잠궈서 입는 게 제 스타일이어서 이렇게 깔끔하게 입어봤답니다. 크롭한 기장인데 이 밑단 부분이 굉장히 넓고 허리를 살짝 이렇게 잘 받쳐주는 느낌이 나서 여성스럽고 예쁜 실루엣이 나더라고요. 니트나 상의 제품들의 핑크 바지가 은근 코디의 포인트가 되고 매칭이 잘 되거든요. 아위에서 이번에 나온 이 핑크 팬츠는 색감이 너무너무 예쁘고 디테일이 곳곳에 숨어있는 그런 예쁜 핏의 바지예요. 고급 워싱 방법을 사용을 해서 쌀파 염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세탁시에 물 빠짐이 적다고 해요. 이 고유의 색깔을 잘 유지하면서 예쁘게 오래도록 입을 수 있는 게 아주 큰 장점이 될 것 같아요. 포켓 부분에도 왼쪽 부분에는 이중 포켓이 되어 있고 오른쪽 포켓에는 이렇게 빨간 색깔 스티치로 염색이 되어 있어서 아주 디테일이 살아있는, 입었을 때 이 바지가 핏이 정말 날씬해 보이고 말라 보이더라고요. 그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데일리 룩은 정말 여름에 꼭 하나쯤은 있어야 할 화이트 컬러의 이런 카라 니트와 핑크 팬츠를 매치해본 예쁜 여름 데일리 룩이었답니다. 두 번째 룩으로 갈아입어봤어요. 밖에 지금 비가 너무 많이 내리고 있어가지고 조명을 좀 켰는데 나오는지 모르겠네. 오늘 두 번째 착장은요,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플리츠 스커트와 블라우스를 매칭해본 룩인데요. 정말 사랑스럽고 예쁜 코디이고 여름에 저는 사계절 내내 사실 이 플리츠 스커트가 이제 꼭 필수 옷장에 있어야 할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본템으로 갖추고 있으면 블라우스나 티셔츠, 자켓 어디에나 다 매칭하기 쉽고 너무너무 예쁘게 코디하기 좋은 아이템이라서 이렇게 두 번째로 소개를 해드려봅니다. 이 입은 블라우스가 너무너무 잘 어울리고 예뻐서 이 블라우스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리자면 컬러감이 너무너무 예쁘고 상큼한 살짝 레몬빛이 감도는 그런 블라우스예요. 터프! 이런 디테일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이 블라우스 자체가 주는 사랑스러움이 너무너무 매력적인, 이 카라 부분도 플랫하게 되어 있으면서 주름 한번 딱 잡혀져 있어서 디테일의 포인트예요. 앞섬은 또 얼마나 깔끔하게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거든요. 원단감 자체가 굉장히 시원하고 삭삭거리는 그런 시어한 원단이거든요. 시원한 쿨링감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같이 코디한 플리츠 스커트, 저는 이 플리츠 스커트에 대해서 할 말이 굉장히 많지만 아주 축소해서 말하자면 정말 데일리하게 입기 좋은 베이지 스커트인데요. 무릎 위에 살짝 올라오는 기장감이라서 저처럼 30대이고 유교걸들도 예쁘게 입기 좋은 그런 플리츠 스커트예요. 이렇게 아위의 디자인 브랜드 로고도 예쁘게 딱 붙어있고 뒤쪽에는 밴딩으로 처리되어 있어서 너무너무 편안하고 입고 벗기도 편하고 배부 부분도 정말 잘 편안하게 입기 좋더라고요. 뒤쪽 부분까지 불규칙한 플리츠 패턴이라서 심심하지 않고 또 단조롭지 않아서 여기저기 매칭하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제가 정말 정말 사랑하는 이 기본템 플리츠 스커트와 함께 블라우스를 예쁘게 매칭을 해봤답니다. 룩은 정말 직장인 데일리 룩의 정석, 정말 편하지만 딱 정제되고 페미닌한 느낌으로 입기 좋은 그런 베기핏 팬츠와 함께 자켓을 코디해본 룩인데요. 이 자켓 딱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자켓은 저는 아위의 시그니처 자켓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위 하면 딱 떠오르는 이런 배색 스티치가 곳곳에 들어가 있는 아위의 디테일들이 정말 예쁜 자켓이랍니다. 여름 혼방 소재여가지고 굉장히 시원하면서도 딱 탄탄하게 핏이 딱 잘 잡혀져 있어서 입었을 때도 이런 실루엣 자체가 예뻐 보이고 날씬해 보이는 그런 핏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팔 부분이 퐁긋하게 한번 잡혀져 있으면서 카라라 부분은 V넥으로 적당히 파여 있어서 얼굴 굉장히 갸름해 보이고 살짝 날씬해 보이는 느낌도 있었고요. 직장인 데일리룩 그리고 지금부터 쭉 있는 결혼식의 하객룩으로 단정하게 입기 좋은 그런 자켓이어서 하나 살까봐요. 어떻게 너무 예쁘네. 그리고 같이 매칭해본 배깃핏 바지는요, 정말 입었을 때 스트레칭은 살짝 느껴지면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기 편하더라고요.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이 입고 일하기 좋은 그런 바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이보리 컬러라서 여름에 시원해 보이게 룩에 매칭하기 좋을 것 같고 좀 밀도감이 있는 원사거든요. 그래서 되게 입었을 때 탄탄하다 그런 느낌 받았고 또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배깃핏이라서 데일리하게 매칭하기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위가 또 디테일 잘하는 게 포켓 부분에 네이비 색깔의 이런 컬러 스티치 딱 들어가 있어서 이런 부분도 너무 예쁘고 입었을 때 다리가 길어 보이고 또 편안하니까 너무 손이 자주 갈 것 같은 그런 바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 번째 데일리 룩은 너무 예쁜 자켓과 함께 매칭해본 직장인 룩의 정석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룩이었어요. 사실 이 네 번째 코디는 제가 가장 사랑하고 원픽으로 선택하고 싶은 그런 코디예요. 이 자켓 컬러감이 너무너무 예쁘고 조금 더 이 사랑스러움의 레벨을 상승시켜주는 그런 컬러의 자켓입니다. 바로 여름에도 입기 좋은 트위드 자켓인데요. 트위드 자켓이 요즘에는 사계절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딱 갖춰입은 느낌도 나면서 사람을 한층 더 이렇게 여성스럽고 예쁘게 보이게 해주는 그런 느낌이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자켓에는 단추도 이렇게 진주로 딱 3개가 포인트로 들어가 있으면서 밑에는 후크로 걸어 잠글 수 있는 그런 디테일이 있어요. 이렇게 볼륨 있는 실루엣이면서 팔에 미운살 잘 가려주도록 딱 커팅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안에 원피스 입고 이 자켓을 입어도 예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슬랙스나 청바지에도 다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살짝 크롭한 느낌이 있어서 하이웨스트 하이랑 잘 어울릴 것 같고 하루쯤 기분 내고 싶은 날 있으면 너무너무 예쁘게 입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옷장에서 여름에 꼭 있어야 할 기본템 반바지 화이트 컬러 입어봤는데요. 이 반바지도 진짜 다리가 굉장히 날씬해 보이고 앞에 턱이 있어서 여유 있는 실루엣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바지 통이 살짝 넓으면 허벅지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가늘어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허리 디테일에 아위의 시그니처도 살짝 달려있고 하이웨스트로 올라오면서 뒤에 부분에 니트 밴딩 조직이 되어 있어서 입고 벗기도 편하고 입었을 때 이 허리 부분에 불편함 없이 이렇게 살짝 늘어나는 느낌이 있거든요. 핏도 예뻐서 추천드릴 만한 그런 반바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코디는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사람을 한층 더 사랑스럽게 보일 수 있게 레벨업 시켜주는 그런 데일리 룩 코디로 한번 입어봤답니다. 오늘의 마지막, 저는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름에 정말 데일리하게 입기 좋은 원피스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저는 옷장 속의 원피스가 여름 데일리룩에 진짜 대명사가 아닌가. 진짜 하나만 챙겨 입어도 갖춰 입은 듯한 느낌이 나면서도 편하게 입기 좋고 슥슥 꺼내 입기 좋은 게 원피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원피스는 세일러 카라가 너무너무 예쁘고 매력적인 그런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세일러 카라에 빠진 이런 V넥이 너무너무 얼굴도 갸름하고 좀 작아 보이게 해주는 느낌이 있고요. 이 배색 스티치가 네이비에 화이트 컬러로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도 디테일에 아주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몸판 부분에 단추가 들어가 있는데 화이트 컬러에 이렇게 실버 단추가 이렇게 쭉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여기 배색 스티치와 컬러감을 약간 통일시켜줘서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팔 부분에도 이렇게 볼륨감 있는 소매이면서 그리고 허리 부분에도 잘록해 보이게 단삭 잡혀져 있으면서 앞 라인에도 여기 배색 스티치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곳곳에 디자인에 포인트가 있으면서도 이 입었을 때 여성스러움을 완전히 살려줄 수 있는 그런 디테일이 가득한 원피스예요. 팔 부분에도 이렇게 볼륨감 있는 소매이면서 굉장히 얇고 시원한 소재거든요. 입었을 때 거의 착용했나 싶은 것 같은 가벼움? 그래서 몸에 부담스럽지도 않고 정말 여름에 하나만 입어도 시원하게 입기 좋은 그런 느낌의 원피스랍니다. 주머니도 있어서 저는 원피스에 주머니 있는 게 은근 좋더라고요. 이렇게 주머니 손 슥슥 꽂아서 다니기도 좋고 기장감이 굉장히 무릎 밑에까지 롱하게 내려와서 굉장히 날씬해 보이고 다리도 길어 보이고 요거 하나만 있어도 사실 이런 건 유행 타지 않고 매년 꺼내서 입기 좋거든요. 올 여름에 편안하게 입기 좋은 그리고 정말 디테일이 예쁜 원피스를 찾으셨다면 이번에 아위에서 원피스를 하나 장만하셔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제가 가장 사랑하고 또 추천드리고 싶은 원피스를 소개해드려 봤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은 아위와 함께 여름에 입기 좋은 기본템 그리고 디테일이 너무너무 예쁘고 핏도 예쁜 옷들을 소개해드려 봤는데요. 아위에서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할인 코드를 발행을 해주셨거든요. 더보기랑 참고해주셔서 또 여러분들 기본템 쇼핑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올 여름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